2부입니다. 1부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을게요. 그리고 이게 후기인데, 후기라고 해도 짱구 엄마가 쓴 건 아니고 거기에 나왔던 피해자죠. 기억이 엄마가 쓴 글입니다. 원제. 아무래도 그 위험한 집이 저희 집 같네요. 저기요, 짱구 엄마. 공포로에 사는 짱구 엄마 맞죠? 짱구 엄마가 쓴 글 조회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결국엔 저도 보게 됐는데 세상 참 좁다. 그렇죠? 내가 넌 물어버린다고 했지, 내가. 어? 그 글 댓글에 글을 쓰긴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제대로 써달라 해가지고 이렇게 새로 씁니다. 아, 그리고 이 아줌마 아이 태명이 짱구래요. 그래서 닉네임도 짱구 엄마라고 썼나 본데 저도 그냥 짱구 엄마로 쓸게요. 일단 이 글은 저희 언니가 먼저 봤고요. 링크를 보내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평소 하소연을 좀 했거든요. 그지 같다고. 그래서 언니도 느낌이 왔나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보자마자 저라는 걸 바로 확신을 했던 게 짱구 엄마가 힌트를 정말 많이 주셨더라고요. 일단 아파트가 지어진 지 1년밖에 안 된 신축이라는 점, 두 번째 신랑이 연구원이라는 점, 세 번째 주방 빼고 매트 시공을 했다는 점, 네 번째 트롤리에 아이가 자빠졌다, 식탁에 부딪혔다 등등등. 끝으로 짱구 엄마라는 닉네임. 일단 짱구 엄마가 쓴 글은 트롤리 하나뿐인데 지난 6개월 동안 있었던 얘기들 제가 하나하나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신랑은 화학물질 제조회사의 연구직으로 다니고 있는 중이며 원래 본사에 있다가 지방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저랑 처음으로 대화를 나눴던 짱구 엄마가 대뜸 어머, 그 회사 돈 줘야 들어갈 수 있는데 맞지? 나 아는 사람도 돈 주고 들어갔잖아. 이 지랄. 그래서 속으로 네가 뭘 알겠냐, 씨부리면 다 말이냐 이러면서 겉으로야 그냥 아 네네 이러고 말았죠. 그냥 아 말이 뇌를 안 거치는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첫 만남에요. 그리고 안전문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저희 아이가 돌도 되기 전에 좀 오래 아팠어요. 거의 두 달 정도를 앓았는데 그전에는 혼자 잘 자고 되게 순했던 아이가 이때를 기점으로 분리 불안이 생겼고 그게 좀 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도 원래는 주방에 안전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의 분리 불안이 심해지니까 제가 잠시만 주방에 들어와 있어도 못 견딥니다. 안전문을 붙잡고 악을 쓰면서 우는데 이게요 달래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바꿨죠. 그냥 다 없애버리고 말로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여기는 엄마의 소중한 공간이야. 그리고 엄마 물건에 손을 대면 우리 꽁꽁이가 아예 할 수도 있다 등등등 최대한 다정하면서 또 단호하게 교육을 했어요. 그러자 아이가 말을 알아듣고 조심을 하더군요. 물론 글로 쓰니까 짧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리고 바닥 시공. 이거는 이사를 오자마자 했어요. 아이가 힘 조절이 안 되니까 빨리빨리 뛰는 게 아닌데도 쿵쿵 소리가 나서 신랑이랑 얘기를 했고 바로 결론을 내렸죠. 또 그 외에 뭐 다른 안전장치는 없습니다. 이미 아이와 안전에 대한 규칙이 정해졌으니까 빈말 아니고요. 그냥 쿵쿵 하는 거 말고는 그 어떤 문제도 없었어요. 여하튼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짱구 엄마랑 다른 애 엄마들 처음 만나고 대략 3주 정도 됐을 때였을 겁니다. 처음으로 초대를 했죠. 짱구 엄마 혼자만. 물론 이것도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무지개 다리를 건넜지만 당시 저희는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짱구 엄마를 초대 후에 저희 강아지는 펜슬이 설치된 곳에 따로 넣어 놀게 했습니다. 이거는 예전부터 저희 집에 손님이 오면 하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강아지랑 아이랑 단지 내에서 조용히 산책을 하고 있는데 재수없게 짱구 엄마를 마주치게 됩니다. 뭐하냐길래 산책한다 이러니까 같이 놀자고 하네요. 그러면서 저희 집을 가자는 겁니다. 지 심심하다고. 썩 내키진 않았지만 거기서 아 싫어요 이렇게 말을 하긴 그렇잖아요. 그렇게 반강제로 초대를 하게 됐는데 이때 강아지 발을 닦이고 펜슬 안에 넣어두니까 그걸 보면 짱구 엄마가 아니 뭐야 강아지를 거실에서 키우는 거야? 그거 아이 호흡기에 좋지 않아. 또 나중에 애 물면 어쩔 거야. 뉴스 보니까 주인 없을 때 공격하는 말도 많을 텐데. 어? 등등등 기분 나쁜 소리를 막 해요. 참고로 저희 강아지가 당시 15살이고 사람 문제가 없습니다. 여하튼 이때도 살짝 기분이 그지 같았는데 그래도 그래 뭐 사람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겼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 저희 강아지가 워낙에 노견이라 결국 나중에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엄청 마음 아파하고 있었는데 강아지가 죽고 며칠 뒤에 짱구 엄마를 포함해 이제 총 저희 집에 다섯 명이 모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짱구 엄마가 단톡으로 뭐 하냐고 묻길래 그냥 애 떡갈비에 밥 먹이고 쉬는 중이다. 심심하면 놀러 와라. 차 한잔 하자. 이러면서 제가 먼저 초대를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기분이 너무 우울했거든. 강아지 때문에. 그런데 저희 집에 강아지가 없으니까 짱구 엄마가 뭐야? 강아지 어디 갔어? 무지개 다리 건넜어요. 아, 그래? 아우, 씨. 아이한테 잘 됐다. 깔깔깔깔깔. 딱 이러는데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눈만 굴복이고 있으니까 거기서 트롤리 엄마가, 그래, 애 있는 집에 강아지가 없는 게 낫지. 이러면서 볼난 집에다 기름을 확 들이붓는데 이때 진짜 이성의 끈이 끊어져 버릴 뻔했어요. 정말 정말 겨우 참았고, 그러지 마라. 오랜 시간 가족으로 지냈던 아이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등등등.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짱구 엄마랑 트롤리 엄마, 제가 그러든 말든 실소? 썩소 같은 걸 날리네요. 별것도 아닌데 슬퍼한다고. 이때 손절을 했어야 했는데, 제가 똥멍청이었어요. 아, 그리고 식탁이 부딪히고 트롤리 때문에 자빠진 거, 이거는 최근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일단 짱구가요, 눈을 감고 막 뛰어다니길래, 짱구야, 그러지 마. 눈 감고 뛰면 위험해. 다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애가 말을 안 듣더라고요. 계속 눈을 감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그래서 제가 몇번 잡았는데, 자꾸 도망을 가요. 그러다 결국 넘어지면서 식탁에 탕! 박은 거죠. 그랬더니, 안전가드가 있니, 없니, 소리 빽빽 지르고, 그래서 우리 애는 눈잘 뜨고 다닌다. 이랬더니 지금 우리 짱구 욕하는 거야 뭐야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답이 없죠. 그리고 트롤리, 야 얘는 진짜 짱구보다 더한 새끼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저희 아이 저녁 때 먹이려고 동그랑땡 해주고 싶어서 해산물 몇 가지를 손질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트롤리가 주방에 있었던 겁니다. 그때 짱구 엄마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뭐해? 놀러 갈까? 이러길래, 안 돼요. 지금 우리 아이 먹일 음식 식재료 준비 중이야. 바쁘니까 다음에 와라. 이랬는데, 그거 어차피 집에서 하는 거 아니야? 나랑 트롤리 놀러 갈게. 가서 우리 그냥 얘기만 해. 이러는데, 제가 끝까지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조금 있다 결국 띵동! 이러면서 초인종이 눌려집니다. 아우씨. 그리고 바로 이때 확신을 느꼈죠. 아.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똥을 건드렸네. 그래서 저는 이 순간부터 손절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저희 아이가 또지 친구들 놀러 왔다며 너무 좋아하는 걸 보니까 문을 안 열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문을 열어줬고 애들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방방 뛰고 난리가 납니다. 특히 트롤리가 주방에 꽂혀버린 건지 그 트롤리에 있는 소스통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런데도 애 엄마들은 뭐야? 뭐해? 뭐할 거야? 이러더니, 어머, 우리 애들 여기서 점심 먹이면 되겠다, 이 지랄. 아니, 이때 시간이 1시가 넘어가는데, 아직 애들 밥도 안 먹인 거예요. 참고로 동그랑땡, 저녁 때 먹일 거라, 당장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재료 준비만 하는 거지. 거기다가 제가 이걸 얘기를 했는데도 구워달라는 겁니다. 아니, 그래, 뭐,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야 있죠, 물론.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짱구 엄마랑 트롤리 엄마를 위해 그걸 하고 싶진 않았어요. 진짜 완전 싫었죠. 그런데, 이게 또 아직 점심도 못 먹었다는 애들을 보니까, 또 마음이 짠한 거야, 엄마로서. 그래가지고, 냉장고에 소세지 있으니까, 그거 먹여요. 이러니까, 짱구 엄마가 그래요. 아이씨, 우리 애기는 해산물 좋아하는데, 근데 뭐 어쩌겠어. 집주인이 안 된다는데, 방법이 없잖아? 이러더니 트롤리 엄마랑 같이 소세지를 렌지에 돌립니다. 그리고 애들 밥을 먹이네요. 기도 안 차. 그래도 저는요, 애들 먹이라고 계란 후라이 하나 해줬어요. 아무튼 그랬는데 결국엔 트롤리가 자빠지게 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 추구도 안 들어. 그러자 트롤리 엄마는 지 새끼가 눈앞에서 다쳤는데 깍깍 소리만 지르고 발망동동 구르면서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아니 진짜 널 어떡하니? 애 엄마 맞니? 아이가 다쳤으면 일단 달래고 그런 뒤에 얼마나 다쳤는지 병원을 가야 하는지 아니면은 그냥 연고만 발라줘도 되는 건지 그런 거 확인하고 그런 뒤에 아이한테 주의를 주고 교육을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비명만 지르면서 울기만 하네요. 그러면서 짱구 엄마가 왜 사과 안 해? 어이가 없다 정말.
참고로 짱구랑 트롤리 빼고 나머지 다른 두 엄마는 참 좋아요. 제가 애들 반찬 해주면 저한테 빵이라도 사주고 또 집에 올 때 주스라도 사들고 와요. 절대 빈손으로 안 오죠. 같이 마시고 놀자며. 그리고 늘 수고한다, 고맙다 이런 말도 입이 닳도록 해주고 또 아이들도 그래. 엄마를 닮아가지고 되게 얌전하고 착해요, 얘들은. 그래서 저 스스로 더 챙겨주고 싶은 그런 게 있는데 이 미친 짱구랑 트롤리는 그런 게 단일도 안 생깁니다. 오지 말라 해도 그렇게 오지 말라 했는데 쳐들어와가지고 마음대로 쳐드시고 또 그렇게 지들끼리 쳐떠들다가 어머 저녁 준비해야겠다 우리 애 반찬 좀 줘봐 이러면서 맡겨놓은 양 막 달라고 합니다. 어처구니 없지만 그래도 좀 챙겨주면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어? 우리 애 꽁꽁이 좋아하는데 아이씨 일단 개소리나 쳐 뱉어대니까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인연을 이어왔던 건 일단 제가요 아이를 엄청 힘들게 가졌고 그보다 더 힘들게 낳아서 이제는 둘째를 낳을 여력이 없어요. 당시 병원에서도 무서운 말을 듣기도 했고 그래서 저희 아이에게 그게 너무 미안해서 여기에 살며 오랜 시간 함께할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에 그랬던 건데 걸려도 하필 일단 똥이 걸리니까 아 죄송합니다. 오지게 없네요 진짜. 여하튼 이번 참에 저도 확실히 걸렀던 거고요. 손절했거든요. 아 그러고 보니까 또 그지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제가 타지에서 왔다고 지들이 터줏대감인 양 앉아가지고 에헴 이질을 하는데 진짜 확 찢어버리고 싶어. 그래 알았으니까 니네 둘이 다 처해드세요. 아시겠나요? 끝으로 하나만 더. 지들 빼고 초대한 거 이건 또 어떻게 알았는지 저도 살짝 소름 돋고 좀 무섭네요. 이거는 여하튼 짱구 엄마 내가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앞으로 동네에서 마주쳐도 절대 아는 척 하지 맙시다. 그때 내가 진짜로 확 물어 뜯어버릴 테니까 알았냐고. 댓글 1번 그렇죠. 사람은 가려서 사귀는 게 맞는 겁니다. 보니까 이미 제대로 손절까지 당했구만. 그런데 짱구 엄마는 왜 또 초대받을 거란 그런 착각을 하는 걸까? 어? 왜 그래? 거지라서 그런 건가? 어, 그렇구만. 2번. 글 마지막에 터줏대감이냐 에헴 거린다는 거. 이거 보니까 제 지인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이 언니도 서울에 살다가 남편 발령 때문에 지방으로 갔고 그때 기억이 엄마랑 비슷한 일을 당했죠. 참고로 그 언니는 아이가 좀 작은 편이야. 그래서 평소에 먹이는 거 엄청 신경 많이 쓰고요. 또 놀이터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식사 대접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 무리 중에 딱 두 명이 그렇게 텃세를 오지게 부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언니가 평소 아이 훈육을 정확히 하는 사람인데요. 그걸 보고 그런 식의 훈육은 아동학대야. 네가 그렇게 하니까 결국 아이가 소극적으로 변하는 거야. 꽁꽁이 엄마 생각해서 얘기해주는 거야. 등등등. 완전 정성스럽게 쓴 개소리 카톡을 새벽에 받고 새벽에 평소 그렇게 얌전했던 언니가 완전 대폭발을 해버렸죠. 확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혹시 그 여자들 짱구랑 트롤리 엄마 아닌가? 응? 동일인 아니야? 3번 그런데 글이 좀 상당히 보기 불편하네요. 크크크 남용도 그렇고 짱구 엄마 왜 비웃는 거죠? 좀 객관화해가지고 썼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냥 상대를 하대하는 느낌만 받아서 영 그렇고 제가 봤을 때 쓴이나 그 사람들이나 독인 개긴이네요. 대댓글 어? 니와 짱구 엄마세요? 아니면 트롤리 엄마인가? 4번 이제 짱구 엄마랑 기억이 엄마랑 서로를 감지했으니까 남은 건 실제로 현피만 뜨면 되는 거네요. 어, 기억이 엄마 화이팅! 머리털 다 뽑아버려. 5번 와 그 와중에 소세지에 밥 먹이는 거 실화냐? 와 아니 어떻게 염치가 단 1도 없을 수가 있는 거야. 진짜 거지 같다. 그러니까 느낌의 그거네요. 일단 짱구 엄마가 대장이고 트롤리 엄마가 2인자 같아. 딱 느낌이 오는데 느낌이 와. 아무튼 야 참 세상에 별 거지 같은 일 많습니다. 고마워요.